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오버워치 헝그리앱 초청자 중계를 맡게 될 조만문입니다. 역시 중계를 도와주실 우리 함구님 그리고 개구멍님도 인사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오버워치 헝그리앱 초청전 2주차 경기 함께하게 된 함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요. 네, 같이 중계를 맡게 된 개구멍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좀 그런 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아주 원발의 준비를 저희가 해서 왔거든요. 아, 확실하죠. 네, 네, 그런 거에 차질이 없게끔 아주 좋은 진행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시고, 자,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리그 진행 방식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동일한 방식입니다. 전반전 1세트, 2세트, 그리고 후반전 1세트, 2세트, 그리고 만약에 승부가 나지 않게 되면 연장전을 통해서 총 5판 3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각각의 세트가 종료되면 이제 10분에서 15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두 개의 경기 후에 10분에서 15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경기 보고 계실 때는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서 방송 화면 스크린샷 찍어서 헝그리앱 오버워치 게시판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은 인증, 방송 시청 인증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오늘 승리를 하게 되면은 또 역시 30만 원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아프리카 역시도 이벤트를 하고요. 자, 역시나 오늘 진행하는 헝그리앱 초청전도 역시나 국내에서 정상을 위한 오버워치 팀들을 초청하여 매치를 진행하는 온라인 리그고요. 대략 3주간 진행이 되며, 그러니까 오늘까지 포함해 2주 이제 리그가 남았는데요. 역시나 맵이나 룰에 대한 공지는 선수들과 상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시청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 팀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금이 참가하는 TU팀, 레츠비팀 선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제 1승을 얻고서 이제 이번 주 경기 오게 된 TU팀, 일단 TU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TU팀 핀제이크 선수가 팀장으로, TU팀 드림워커 선수가 이제 팀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핀제이크 선수, 고업 선수, 9K, 리즈네스 선수, 헬프유 선수, 릉릉 선수까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비로 한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이렇게 경기 도중에 선수가 바뀌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그 점도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뭐 유명한 팀이죠, 레츠비팀. 레츠비팀은 뭐 서든어택에서 유명한 팀입니다. 레츠비팀은 카렌 선수, 창규 선수, 그리고 플레임 선수, 이재진 선수, 뱀눈 선수, 토로 선수, 플레임 사운드 선수, 갓경철 선수, 이렇게 8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레츠비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든어택에서 좋은 성적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FPS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 7월 17일 헝그리앱의 초청전 2회차 첫 번째 경기 TU팀 대 레츠비팀의 경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자, 저는 화면에, 자, 바로 준비가 된 대로 확인 한번 해보고 네, 시작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트를 좀 드리면 조금 시간이 늦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을 켜가지고 이제 레츠비라는 타이틀을 방송 제목에 걸었을 뿐인데 또 어디서 알고 찾아오시는 그런 팬분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상당히 또 인지도가 있는 네, 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재밌는 경기가 오늘 펼쳐지지 않을까. 자, 말하는 순간에 카운트다운 네, 들어가고요. 네, 맞습니다. 1팀에서 레츠 B팀, 그리고 2팀, 레드팀에서 TU팀이 경기를 진행하게 되고, 첫 번째 맵은 도라도네요. 그렇죠, 도라도로 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뭐 요즘에 드림워커 선수에 대해서 뭐 파라로, 장인으로 알려져 계시긴 하지만 너무 여기저기서 요즘에 많이 노출되고 유명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에 따라서 또 다른 분들도 무척 엄청 잘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경기력에도 보여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지난주에 TU팀이 보여준 경기력은 진짜 예, 발군이었죠. 어떻게 처음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네네. 점점 단단해지는 그런 던결력을 바탕으로 또 이제 공격수 두 유저의 캐리, 하이퍼 캐리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상당히 인상적으로 경기를 가지고 왔었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조의 그 화살쇼가 네 그렇죠? 역시나 뭐 오는 진로를 좀 어느 정도 차단을 하려고 하는 이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뭐 유용합니다. 여차에서 얻어 걸리는 순간 하나 죽어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저것도 다 하나의 전략이죠. 네 네. 치유의 물결. 점점 캐릭터 조합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일단 블루 팀은 플레임 선수 솔저 이재진 선수의 자리야. 그리고 파라 리퍼 로드 호우를 기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포터 지원 가용으로서 메르시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자 이거 TU팀? 자, 경기 시작했어요. TU팀은 아무래도 지난번처럼 이제 상대방을 탐색을 충분히 한 다음에 전략 수정을 하고 나아갈 것 같고요. 네. TU팀은 일단은 뭐 아직 저희가 본 건 없지만 네. 본 건 없지만 역시나 그에 걸맞게 지난주 경기를 봤기 때문에 충분히 탐색전을 해서 아 TU가 요렇게 나올 때 요렇게 해야겠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과감한 전략을 꺼내 들었어요. 바스티온을 차위에 올려가지고 미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뒤치기도 뭐 잘 보고 있고요. 다리까지 다리 밑까지 밀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자 아직까지는 순조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TU 팀. 자 메르시. 아. 이 포지션에서 이렇게 위도우메이커가 활약을 해주면은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되거든요. 아파라까지 뛰는 모습. 상당히 이제 위도우메이커가 메이커가 잘해주는 모습을 좀 보고 있죠. 자 이번에는 뭐 TU 팀이 초반 분위기 아주 좋아요. 저번 주와 다르게. 자, 첫 번째 화물 목표. 나아갑니다. 네. 도착이 됐고요. 네, 레스비 팀은 약간 전화를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좀 고개가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죠. 상대 지금 네. 아, 위도메이커 잡혔고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일수록 그 오더의 힘이 중요하거든요. 네, 점을 만들어 주던가. 네. 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 파라 아 네 좋아요. 드림워커 선수 오늘도 좋은 네, 모습 활약 보여주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TU팀이 위도우메이커와 함께 지금 파라로 상당히 지금 견제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구석까지 거의 뭐 청소부입니다. 청소부 프로그램에서도 드림워커 선수가 이제 파라는 내가 정말 잘한다라고 충분히 어필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네, 스스로 멋진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자 뭐 그런 자신감 좋죠. 그렇죠. 좀 너무 좀 위험해 네. 캐릭터를 바꿨는데요. 견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레츠비티. 자, 카렌 여기서. 자, 그러나 구하내내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정말 또 시작되는 거죠 공포가. 맞습니다. 그리고 TU 팀이 지금 메르시가 2명이죠. 네네. 자 자리야.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만한 게. 지금 이제 좀. 네. 좋았습니다. 이 조합이면은 딜이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파라를 잡아줄 캐릭터가 지금 자리야뿐인데 자리야가 처리됐어요. 자리야도 사실상 좀 힘들긴 한데. 아 그렇죠. 뭐 트레이서가 있긴 있는데. 자, 아, 쉬지 않고 밀리고 있죠. 두 번째 지역까지 허용이 됩니다. 네네네. 네, 루시우를 두 명 기용하는 그림을 보이거나 아니면 루시우 하나, 메르시 하나를 쓰는 그림을 봤는데 메르시를 두 명 쓰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는 저는 처음 보거든요. 네. 자, 일단은 캐릭터를 바꿨고요. 다시 보면은 메르시 둘 기용하는 게 요즘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베타 서버에서는 뭐 아직 네. 확인이 안 됐지만 뭐 알려진 네. 바로 의하면은 이제 메르시를 중복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전체 캐릭터에 네. 대한 중복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캐릭터는 한 개씩만 쓸 수 있고요. 자 로드 오그 아 그러나 이걸 또 살아나는
상당히 네.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드림워커 선수. 자, 일단 레츠비도 캐터 스쿠자리아로 저울 바꿨어요. 그리고 자, 너무 선수의 네.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자,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레츠비 팀. 자, 마지막 목적지까지 코앞에 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카레인의 궁극기. 자, 그렇죠. 지금 믿을 거는 리퍼의 궁극기밖에 없어요. 아, 그러나 여기서 아, 심장을 뚫리는 레츠비 팀이었습니다. 자, 이번 돌아돌리기 팀. 그렇죠. 네. 위도메이커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드림워커 선수 정말 잘했고요. TU 팀이 상대적으로 공중을 많이 지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맞습니다. 빌량이 다소 부족해 보였지만 충분히 그렇죠. 커버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지막 분까지 지금 네. TU라고 또 후원 채팅. 아, 역시 TU를 응원해 주는 분들이 아, 그렇군요. 많습니다. 또. 자, 이게 또 근데 후원 채팅을 저희가 네. 받고 있어요. 네. 나중에 몰아서 한번 드리던지. 네. 네, 이렇게 1경기 1세트를 또 TU 팀이 잡아가면서 멋진 경기. 자,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반전. 네. 네, 후원 얘기도 해드려야죠. 이게 다 아 그렇죠. 후원들 응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네, 물론입니다. 맞다. 자, 이제 공수 바뀌어서 진행하겠고요. 자, 일단은 내부 1라운드 전반전 내부 1라운드 정말 TU 팀이 정말 굉장히 임팩트 있는 경기를 스피드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첫 번째 경기가 이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네네. 지난주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TU팀이 이렇게 밀리는 그림이었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네, 약간 안정화가 되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제 목소리가 저한테 다시 들리거든요. 한번 스믹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마 스믹이 아니고 옵저버분 화면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 네. 지금은 괜찮나요? 네네, 괜찮네요. 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잘자라가면서 중을 하면 되겠죠. 네,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츠비 팀이 뭐 끝까지 경기를 봐야 된다는 점이죠. 어느 정도 우리 FPS의 많은 또 경험이 풍부한 팀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반가워요. 자, 일단은 봤을 때는 파라는 고르지 않았어요. 레츠비 팀 이번에는. 자. 레츠비 팀은 네. 이제 자리아, 루시우, 트레이서, 그쵸? 라인하르트, 한조, 그리고 스나이퍼인 위도우메이커까지 이렇게 네. 보이고 있고요. 일단 방금 수비 진영에서 레츠비 팀이 진행을 할 때 플레잉 선수의 네. 위도우메이커가 있었는데 크게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좋은 네.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네. 네. 아직 손이 덜 풀렸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 네. 팀원분들도 이제 끝까지 믿어주는 거죠. 네. 자, 경기 시작합니다. 하나 보는데요. 네, 일단 손이 빠져나가면서 아, 그리고 빈지가 네. 멀리서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고업 선수의 겐지가 한 번씩 나와주면서 나올 때마다 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고 뭐 게임을 풀어가는 데 큰 기여를 했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아, 플레임 선수 끊겼어요. 디바. 자. 아, 드림워커 선수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네. 전혀 견제를 아, 네. 자, 나인케이 선수 디바가 네. 아무튼 종횡무진 흔들어주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죽었고요. 로드. 네네네. 아, 이게 또 옆에서 또 굉장히 또 겐지로 또 귀찮게 옆치기를 네.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도 지금 차 미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의. 네네네. 그렇습니다. 전경기보다 훨씬 빠르죠. 자,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레츠비 팀. 아, 아, 네. 겐지가 또 아탈. 네. 네, 위도우메이커 한번 놔주고요. 자, 트릭터 펄폭탄은 실패했고요. 자, 첫 번째 목적지. 하지만 여의치 않아요. 라인하르트가 잘 막아주고 있. 네. 또 좀 진행에 방어에 한번. 아, 방어에 한번 성공이 되네요, 팀이. 내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플레임 선수는 이제 TU 팀의 파르시도하고 그거를. 아주 그냥 끊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미도가 네. 저렇게 쏴주는 네.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유유적인 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높게 나는 거에서 제한을 주는다면 파라 선수가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활약하지 못할 거고. 네, 공중권은 많이 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러니 이제 지상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드림워커 선수입니다. 자, 그러나 잡아내지 못했고요. 아, 잡아내네요. 트레이서 디바 궁극기를 활용해서 일단은 저 전준이 저지하는 모습. 자, 네. 여기서 자, 보화. 어! 자, 보았어요. 끊어주면서. 네. 아, 자, 이번에 화물 밀겠는데요. 아, 아니네요. 자, 아직 양측의 힐러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먼저 끊는 쪽이 라인아르트 무섭네요. 네. 아, 자, 오늘 칼은 라인아르트 지금 망치고 있어요. 정말 손모가지 날라갑니다. 지금 예. 쪽으로 두 명의 영웅을 또 잘라주면서. 와, 이건 방금 라인아르트 정말 엄청난 존재감이었어요. 자, 또 트레이서도 깊숙이 넣어주는 레츠비 팀이었고요. 자, 이재진. 자, 티우팀은 기가 지금 오니 상태예요. 그러네요. 공중에 지금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로드오브 궁이 들어와 있고요. 네. 지금 메르시 티우팀 메르시 궁 들어와 있어요. 네, 공중에 티우팀 모여 있어서. 사라 메르시가 네. 통과하신 구간이거든요. 네. 아, 트레이서 끝까지. 아. 아~ 네. 그래서 잡지가 잡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잘 잡아냈고요. 아, 여기거든요. 자, 자리야 굿. 자, 여기서 연계가 여기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네. 아우, 자리야 이재진 선수. 자, 부활시켜내는 TU 팀. 드림워커의 포화로 막아냈죠? 네. 우시우는 그 안에 또 살아갔었어요. 워낙 지금 드림워커 선수가 이른바 핫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제를 아주 열심히 할 거예요. 드림워커 선수도 일단 잘라내면 자, 자, 이거 겐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아, 그러나 네. 아, 너무 아쉬운 네, 상황이었어요. 정말 잘했죠, 지금 레츠비. 아, 그러나 레츠비 팀 상당수를 지금 전력을 잃었습니다. 네. 아, 폭탄에 봐. 아, 좋아요. 좋아요. 갈 땐 가더라도 네, 두 명 전은 두 명 정도 괜찮잖아. 좋아요. 그리고 디바가 생각보다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네. PR 서버에 또 디바가 크게 상향이 됐는데 상향되지 않은 디바이죠 지금. 근데 아, 연속 궁극기까지. 네. 자, 그러나 저 이 지금 이 테스트 서버에서는 저 궁극기가 가초에서 3초로 줄어들었는데 네네네네. 진짜 예전엔 중중중중중 커졌다면은 중중중 펑이에요. 그렇죠. 힐로 연결이 굉장히 쉽죠. 블리자드가 상당히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혀 너프가 없어요. 아, 지금 이 실내에서 네네네. 이건 뭐 공간에 몇 명이 들어가서 싸우는 거. 아, 거고. 정말 이거는 네 잔인하네요. 네. 제가 여기 있어요. 자, 솔저 둘, 솔저 둘 바꿨어요. 트레이서 둘에서. 네, 그렇습니다. 트레이서 네. 플레인이 지금 네. 충분히 뭐 딜과 힐을 할 수 있죠. 자, 남은 시간 2분 30초 정도 남겨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좀 레츠리 팀이 좀 뚫어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파라에 대한 견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고른 것 같은데. 네네. 네. 자, 솔저가 또 벤지랑 디바로 잘라준다면은 자, 여기서 카렌. 자, 어우, 좋았어요. 딜 끊겼어요, 티유. 자, 지금 뭐 궁 상부. 네네. 레츠비. 자, 궁까지. 아, 로드 호그 명품이에요. 자, 메르시도 끊겼고요. 부활 하고서 잡았어요, 메르시. 자, 그래서 겐지가 또 와, 아, 이거 끊겠네요, 이거. 겐지 로드 호그가 정말 저럴 때 귀찮죠. 아, 정말 운명전을 하고 있어요, 둘이. 네, 이거 받으신 걸 싸움이 그렇죠. 무너집니다. 아, 상당히 좀 네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자, 여기서 또 네, 마지막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레츠비 팀이 정말 잘 밀어주고 있는데 또 TU 팀이 마지막까지 또 막아내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솔더에서 리더메이커로 플레임.
아무래도 솔저가 활약하기 지금 좋지 않아요. 겐지의 비박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둘이 들어가서 끊어내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솔저들은 아주 지옥입니다. 아무래도 파라를 어떻게 해서라도 끊어내기 위해서 고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또 라인하르트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네네 선으로 바꿨습니다. 카렌 그렇습니다. 아, 교체를 했지요. 그러나 자, 남은 시간 40초. 자, 이제 얼마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공격기를 한 번 정도 더 살릴 수 있거든요, 일단. 아, 이런 식의 플레이거든요. 고업 겐지. 자, 겐지. 귀찮게 솔저가 파라를 견제하지 못하게끔. 네. 겐지로 킬은 못 낼 수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견제가 되죠. 리퍼도 지금은 뭐 상당히 아픈. 자, 지금 뒤로 가서. 자, 궁이 찼죠? 리퍼. 여기서 망령을 쓰고. 여기서. 아, 네. 그러나 로드 오브가. 아. 그래도 레츠비 팀의 점 로드 오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들어갈 때 이상 공기가 정말 잘 나거든요. 네, 추가 시간이나. 붕괴시켜버리고. 네,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진입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아, 듀 올라운더였던 그 릉릉 선수가 마지막에 또 네. 강합니다, 역시 팀. 아, 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전 1세트는 아, 듀 팀이 일단은 도라도를 네, 1세트를 갖고 오게 됩니다. 아, 하지만 아직은 모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구매 레츠비 팀도 뭐 저희가 저번 주 해설 때문에 확실히 듀 팀에 특히나 드림워커 선수를 또 많이 또 주목해서 보고 있으나 그러나 레츠비 팀이 상당히 또 FPS에 또 일가견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끝까지 또 봐야 되겠고요. 네. 자, 경기는 아직 끝까지는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기 1라운드 경기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파라에 대한 견제가 시도는 해보았으나 나머지 선수들이 껌이 아니다.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견제를 하면서 또 파라까지 생각을 해줘야지 이 다음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말 그대로 팀이기 때문에 한 명만 노려서는 또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드림워커 선수가 이제 TU팀 팀장이지만 또 공격하는 파라로 굉장히 진짜 핫합니다. 막 여기저기 커뮤니티라든지 뭐 동영상에서도 보면은 아 정말 파라 장인이다 이런 게 정말 모두가 진짜 인정할 만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레츠비는 더욱더 드림워커 선수를 견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좀 포커싱이 네.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네, 그러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네, 좀 아쉬운 모습이 보였네요. 그 정도면 뭐 그냥 장인이 아니라 사실상 파라 공식 장인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장인 오브 장인이죠 지금. 네, 그렇죠. 지금 파라를 서포트해주는 고업 선수의 겐지와 나인엑스 선수의 그 디바 이 두 영웅이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도 해준 것도 있고 자 이거를 어떻게 파헤쳐 나갈지 두 번째 경기 일단 네, 두 고업 번째 선수랑 경기. 릉릉 선수는 이제 올라운더로 모든 네네. 캐릭을 좀 활용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 팀의 상황에 맞춰서 좀 딜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해 보였지만 충분히 잘 해냈고요. 레츠비가 지금 부족해 네. 보이긴 하지만 첫 경기 충분히 탐색을 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왕의 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특히나 공격수인 뭐 토로 선수나 갓경철 선수 주목해 볼만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2세트 왕의 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기에는 이제 갓경철 선수는 아직 안 났고 토로 선수랑 플레임 선수 네, 네. 공격을 아마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딜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패치 전에 버전으로 경기를 진행하는데 이후 다음 주에 있을 경기에서는 또 이제 새 버전의 대격변의 패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 경기는 조금 더 이번 리그가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렇다면 다음 주도 꼭 봐야겠어요. 한 팀에서 네, 이득을 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아직 보면은 레츠비 팀의 플래시 선수랑 갓경철 선수가 안 나왔는데 아마 네. 그분들로 이제 또 공격이 바뀌게 되면 또 모릅니다. 또 어떤 전술이 보일지 네. 일단은 같은 선수가 현재 다시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탐색전에서 얻어낸 거 어떤 식으로 팀원끼리 커뮤니케이션에서 막고 밀어내는지 한번 그렇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자
선방이 팀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커뮤니케이션. 자, 왕이기 경기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임 선수가 또 한번 노려져 봐야죠. 일단 소리 듣고 파라는 뒤로 빠져나갔어요. 네네네. 자, 딜머커 조금씩 견제를 당하고 있네요. 상당히 안쪽에서 위로가 닿지 않는 부분에서 견제 잘해주고 있어요. 일단 돌격인 상고 선수가 먼저 잡혔고요. 로드호가 로드호를 끌어냈죠. 아, 여기서 플레임 선수가 또 네 헬피유 우시우를 잡아냈습니다. 우시우 잡기 위도메이커도 정말 힘들거든요. 트릭서 뒤에서 딜러를 잡아내주는 모습. 한 다음에 타로 선수 그렇죠. 어, 좋아요. 아, 드리머커 선수를 끌어냈죠. 타로 감각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디로스가 있거든요. 이때 이럴 때 이제 조금 레츠비 팀이 앞뒤에서 좀 샌드위치 같은 그런 상황을 조금만 더 만들어주면은 이번 경기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 같은 경우는 트레이서가 활약해주는 타이밍과 아군이 좀 죽어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제대로 호응해주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임. 자, 플레임 선수도 지금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딜머커 역시나 바로 메르시스터 해결해주고 뭐 보면은 뭐 굉장히 까다로운 또 트레이서까지 잡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이거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 봤다 하면 죽어요. 불타오르고 있죠, 티오. 자, 그러나 레츠비 팀 일단은 리퍼 궁이 차 있고요. 자, 시간이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재정비해서 잘 밀 수 있습니다. 또 노동구가 하지만 떨어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네네. 자, 궁 한번. 아, 리퍼 끊어지네요. 아, 막아내는 그림이죠. 상구 한산. 그렇죠. 아, 대재앙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바로 그렇죠. 지금 레츠비 팀이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네, 거기다 지금 리퍼가 또 카렌 선수가 또 궁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레츠비 팀이 궁이 없어요. 아, 이제 하나 찾네요. 트레이서랑 또 루시우 궁. 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리아랑 루시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네. 로드호그도 92% 창구 선수의 로드호그 3%까지 찼습니다. 자. 충분히 뭐 밀 수 있어요. 자, 그럼 자리아 자린 좋아요. 자, 궁도 남아 있고요. 자, 일단 포화 소리 났어요. 네, 우선 로드호그를 끊어주고 싶어. 아, 여기서 로드호그를 끊고 아마 궁을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네, 로드호그 혼자서 돌격.